식사한 김에 경남 일주 윤PD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는 옛것을 찾아서 라는 테마로 오늘 진주를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옛것을 찾아서 라는 테마가 되게 주제가 포괄적이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옛것 중에서 요즘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아무튼 저의 오늘 일정은 골동품 거리에 가서 골동품을 팔아보기랑 두 번째로 헌책방에 가서 구하기 힘든 책을 한번 구매해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헛제삿밥이라는 밥집에 가서 밥을 먹어보는 게 오늘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오늘 팔 골동품인데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라란. 골동품은 바로 이건데요. 김PD님 어떠세요? 별로세요? 저희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 아. 사실 음식을 담기에는 그렇게 예쁜 색은 아닌 것 같아서 살짝 입맛을 떨어뜨리는 엄마미야 그런 색이라서 오늘 이걸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얼마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군요. 그러면 가보실까요? 지금 아니 옆에 스틱을 한 이렇게 보면 옆에 진주성이 나오고 있는데 진주성도 한번 보고 갈까요? No. 아니에요. 사실 너무 질려. 제가 진주에 처음 왔을 때 막 진주에 와서 집도 구해야 되지 회사 적응도 해야 되지 너무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어느 날 퇴근하다가 우연히 진주성의 밤을 마주친 거예요. 저 그때 진짜 너무 반해가지고 그때 막 피곤했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게 싹 풀리면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진주성을 갔었어요. 뭐 가족이 와도 가고 친구들 와도 가고 혼자 맨날 진주성 보면서 산책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질려버린 거지. 그치만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진주성 사랑해요. 그리고 진주성이랑 골동품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진주성을 보시면 골동품 거리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추워라. 걷다 보니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골동품 거리는 길에 이렇게 골동품들이 막 서 있어요. 어? 버섯 너무 귀엽다. 제가 이 골동품 거리가 생긴 이유가 뭘까 찾아봤는데 골동품이 점점 사라져가는 옛날 물건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있는 골동품 가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막 골머리를 앓다가 어떤 골동품 가게가 이곳에 자리를 잡아서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지. 그래서 아 저기구나 하면서 이제 점점 이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골동품 거리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제 생각 반 사실 반의 스토리였습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끝. 가시죠. 부끄럽지 않다. 오케이. 나 할 수 있다. 슥슥슥슥. 이 골목에는 되게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벽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골동품집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안 하네. 오, 왜 다 문을 안 열었지? 계세요? 응? 계세요? 안 계시나요? 없네요. 없네? 아쉽구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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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판 혹시 사주시나요? 네. 여기 어 그래요? 네. 혹시 이건 얼마 정도? 이거는 크게 가격이 안 나가고 네. 이거 한 3만 원 정도. 혹시 이거 매입하신 건가요? 네, 할게요. 어, 진짜요? 진짜요? 제가 아끼는 접시인데 사실 음식을 담기에는 그렇게 예쁜 색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컨텐츠를 위해서 네. 제가 이걸 들고 왔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가격 책정은 이 물건을 보고 네. 이렇게 합니다. 어, 뭐 그냥 보기만 해도 아는 거예요? 네. 이 골동품 거리에 사람들이 골동품을 팔러나 또는 사러 많이 오시나요, 손님들이? 옛날 같진 않아요. 아, 옛날엔 많이 왔어요? 네. 그러면은 사장님은 여기서 몇 년 정도 일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 40년이요? 와, 옛것을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아직 제 손에 있냐면요. 저희는 그럼 어디서 결제하면 되나요? 아! 잠시만, 진짜 촬영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아, 사장님이 사실은 별로 예쁘지 않다고 다른 데 가도 이걸 사주시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다른 사장님도 좋아하는 사람 없을까요? 제 생각인데 안 살 것 같아.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제품에 왔습니다. 네, 제가 잘... 자, 그리고 저의 미션이 또 뭐였습니까? 지역민들을 만나 사경방송 유튜브 좋아요, 구독, 유도하기. 지금 저쪽에 할머니 세 분이 보이거든요. 제가 한번 할머니들에게 아양을 떨어보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촬영 중인데 일러야 되나? 아, 그래요? 어렵다. 서경방송 뉴스. 어? 구독 안 하셨네. 이거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ENT 여기 가면은 요즘 빅예사탕 마시죠? 이 우리 예서도 많고 구독해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연락처나? 아, 피디 제 연락처요. 네. 님이 하나 받아놓으라는데.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성공! 너무 기분이 째지는구만. 다음으로는 헌책방을 파는 형설서점이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 형설서점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헌책방을 파는 곳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헌책방 고사하고 서점이 생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책, 헌책 파는 가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진주에 형설서점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책을 사기 아깝거나 너무 희귀해서 구하기 힘든 책들 있으시죠? 그런 거를 헌책방에서 싸고 쉽게 찾는 그런 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책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사장님, 찾고 싶은 책이 있는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찾아라 라는 책이 있나요? 절판된 거죠. 알라딘에 들어가면 재고가 묶어있네. 아, 근데 그 알라딘 이렇게 온라인 서점에서는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그럼 얼마예요? 저도 그 정도 판. 아, 그 정도에 해요? 아. 네. 가격 선에서 네. 파는 거, 재판된 책들이 조금 비싸죠. 무조건 아. 그런 게 아니고 네. 책의 내용에 따라서 희귀성에 따라서. 아쉽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구하고 싶었는데 실패.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 저희 열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깡 버텨라. 자, 이렇게 저희는 헌책방인 형설서점을 탐험해봤고요. 새 책도 좋지만 헌책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먹으러 헛제삿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헛제삿밥. 왜 헛제삿밥인지 제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서경방송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지금 헛제삿밥에 도착을 했고요. 가보시죠. 약간 일반 집 같거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요. 헛제삿밥이 왜 헛제삿밥이냐 썰이 있는데요. 바로 옛날에 이 양반들이 많던 안동, 대구, 진주에서는 제사를 엄청 많이 지냈대요. 근데 이제 유생들이 제삿밥이 너무 맛있는 나머지 평소에도 막 먹고 싶은 거지. 근데 이 사람들 양반이잖아요. 막 체면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제삿밥이 먹고 싶다고 말을 못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거짓말을 치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 헛제삿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이거는 재밌는 썰을 만들기 위해서 생긴 이야기고 제사상에 올리는 만큼 좋은 음식을 차려낸다라는 의미에서 헛제삿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정말 센스 있게 물도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거든요. 원래는 제사상에는 빨간 음식을 내놓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 빨간 양념이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서 제사상에는 절대 빨간 음식을 내놓지 않는데 여기는 이제 식당이다 보니까 조금씩 빨간 음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제사가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할머니가 매년마다 나 더 이상 제사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항상 하시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점점 간소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몇십 년 뒤에는 이 제삿밥이라는 것도 되게 생소한 이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고추장을 쓰면은 나물의 본연의 맛을 해치기 때문에 이 묵국에 국물을 한두 스푼 넣어서 비벼서 먹는다고 합니다. 고추장을 쓰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제사밥과 비빔밥의 차이입니다. 일단 비빔밥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사장님이 왜 양념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약간 절밥을 먹는 느낌? 참고로 전 절밥을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나물의 본연의 맛이 확 느껴져요. 그래서 그 밥알과 나물의 조화가 장난 아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그런 맛을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먹던 그 추억의 맛을 떠올리고 싶을 때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 수육. 고추가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산적인데 자꾸 맞아 산적인데 아 근데 우리 동네에선 꽃이라 했어. 꽃이를 끼우니까 경남과 경북의 차이인가? 그냥 생선맛. 대신 이거는 비빔밥보다 훨씬 간이 돼 있어요. 훨씬 짜요. 전 두 개 한 번에 먹게. 잘 드시네요. 점심 먹었는데도 잘 먹는 비밀이라고요. 헛제사밥 드시러 오세요. 양심 한 스푼 남겼습니다. 사장님께서 매실과 쑥떡을 후식으로 주셨습니다. 이 집이 참 센스가 좋아. 매실 또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쑥떡을 먹어볼게요. 되게 쫀득쫀득한데 입에 들러붙진 않아요. 먹어봐. 자, 이렇게 저는 오늘 골동품거리 형설서점 헛제사밥까지 가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진주에 오신다면 골동품 가게 가서 골동품도 팔고 예쁜 거 들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형설서점 가서 마음의 양식도 쌓으시고 헛제사밥에서 추억을 떠올리며 헛제사밥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나 이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보여. 아무도 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 응. 아니 그냥 요즘 젊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요즘 젊은 애들 참 특이하다.